지난 일요일 구미 채미정에 다녀왔습니다. 명성 제52호 채미정은 야은 길제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정자입니다. 채미정 입구에 안내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쪽 하마비와 채미정 표석비가 왼쪽 가장 앞에 야은 길제선생이 지은 유명한 회고가 시비가 있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의 왕조 교체기에 두 왕조를 숨기지 않고 금오산 아래 응관 길제선생의 충절과 학문을 추모하기 위해 영조 44년에 금오산 아래 건립한 정자가 이곳 채미정입니다. 채미는 고사리를 캔다는 뜻으로 은이 망하고 주가 들어서자 새로운 왕조를 섬길 수 없다며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으며 은나라에 대한 충제를 지켰던 백이 숙제의 고사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요즘 박물관이나 뭐 실내에 들어가 하는 건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채미정이 왔습니다. 제가 채미정에 자주 볼수있으니까 여름에 시원하고 찾으시면 이것 한번 봐볼만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애들하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불러볼게요. 천천히 제가 둘러볼 테니까 다시 한번 따라가보세요. 요거는 하마비입니다. 여기서는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채미정은 멀리 바라보이는 금오산과 채미정 앞쪽으로 흐르는 맑은 냇물과 수목들이 채미정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경관이 뛰어난 명성지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비가 채미정 정화기념비입니다. 이곳 채미정은 1986년 10월 15일 경북기념물 제55호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12월 26일 명성 제52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고려 말기에 충신이며 학자인 야은 길제 선생의 충절과 학득을 기리기 위해 1768년에 건립하였습니다. 1977년 구미시에서 건물을 보수하고 경력을 정화하였답니다. 녹음이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서니 떨어지는 작은 폭포 물소리가 제법 우렁차게 들립니다. 겨울 위 석교를 건너 채미정으로 통하는 첫 번째 문이 흥기문입니다. 흥기문은 맹자의 진심장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맹자가 백의 행동을 백세지하 문자 막부 흥기하라. 백대 후에도 듣는 이에게 감동을 일으키노라. 라고 한 문장에서 따온 이름이라 합니다. 흥기문을 지나면 우측에 채미정이 있고 좌측에는 구인제가 있습니다. 정면 뒤쪽으로 길제의 충절에 감격하여 얽힌 숙종의 어필 오응구가 보존되어 있는 경복각과 비각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명성 제52호인 채미정은 벽체가 없고 16개의 기둥만 있는 정면 세 칸, 측면 세 칸의 정자 건물로 중앙에 방한칸을 만들고 사방에 마루를 둘렀습니다. 중앙 한 칸은 온돌방으로 사면에는 각각 이분압 덜문을 설치하였으며 대청 사면이 벽체 없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채미정 이름은 사기 열전에 나오는 백의와 숙제의 이야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백의와 숙제는 왕조가 교체되자 수양산에 몸을 숨기고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고 전해져 보통
충전을 지킨 의인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최미정 맞은편에 있는 구인제입니다. 구인제는 정면 네 칸, 측면 세 칸으로 중앙 두 칸은 우물 마루를 깔았고 양 측면은 두 통 칸 온돌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구인제는 논어에 나오는 문구로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배기와 숙제를 물으니 공자가 답하기를 구인 이득인 우하원이라. 인을 추구하여 인을 얻었으니 무엇을 후회하겠느냐 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맹자와 공자가 배기와 숙제를 칭송한 글에서 길제를 기리기 위한 정자의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최미정 구인제 지나면 뒤에는 경목학이 있습니다. 일각문을 들었으면 정면에 보이는 경목학이 자리하고 있으며 경목학 내부에는 길제 선생의 초상화를 모시고 그 옆에는 숙종 임금이 내린 어필 오원구가 걸려 있습니다. 숙종의 어필 해석을 옮겨봅니다. 금호산 아래 돌아와 응거하니 청렴한 기풍은 음자릉에 비하리라. 성주께서 그 미덕을 찬양하심은 호인들의 절세를 권자함일세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인 야은 길제 선생은 고려 말 조선 초기의 학자이자 서예가입니다. 1374년 생원이 되고 1386년 문과에 급제 성균관 박사를 거쳐 문화주술을 지내다 노무를 복량하기 위해 사직하고 낙향했습니다. 1392년 조선 건국 후 수차례 벼슬을 내렸으나 불사 이군을 말하면서 사양하고 고향에서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1419년 별세하자 나라에서 충전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경곡 옆으로 유업비가 있습니다. 고려 문화주서 야은 길선생 유업비라 쓰여진 이 비는 숙종 30년에 선산 도호부사 김만정이 세운 것입니다. 이색 정몽주와 함께 고려 3원으로 불리는 길제 선생은 김숙자에게 성리학을 전수, 그 아들 김종식에서 김굉필을 거쳐 조광조로 이어지는 조선 성리학의 주류를 이룹니다. 저서로는 야은집, 야은은행, 섭유가 있습니다. 조선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한 길제, 조선 500년 역사를 관통하는 동안 줄곧 지도 높은 선비로 추앙을 받게 된 데는 태종 이방원의 공이 컸다 합니다. 14살인 어린 이방원을 개경에 살 때 한 동네 살며 두터운 정을 쌓았다는데요. 조선의 실권을 다 틀어지고 있던 이방원이 정종을 통해 그를 불러 태상 박사 벼슬을 주자 감사하지만 두 임금을 모시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그의 성정을 인정한 이방원은 길제의 고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길제임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개경에 들러 흥망성쇠의 무상함을 노래했는데 그게 최미정 입구에 세워진 12 회고가입니다. 학창시절 교과서에도 나왔던 시를 기억 더듬어 한번 읊어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았더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근은 간대였다. 어지버 태평년을이 꾸미련가 하노라. 오늘은 두 임금 성기지 않는다는 성리학자로 굳건한 한생을 보낸 야은 길제 선생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더워지면 이곳 방문하셔서 애들과 소풍가들이 나와 시원한 여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최미정 바로 앞에 금호산 도립공원 잔디광장이 있어 자리 깔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